지난달 26일, 저희 취재진은 한 판사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정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난 임성근 부장판사.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간이나 기다리며 그를 만나려고 했던 건 그가 양승태 대법원이 사랑한 수석 부장판사였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이 나선 사건 중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핵심 관심 사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가토 다스야 산케이 지국장 재판입니다. 2014년 8월 10일 산케이. 대통령 계셨고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다. 특정 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언론 자유 이름으로 국가 원수 모독은 용납될 수 없다. 사건이 법원에 도착하자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은 임성근 수석부장에게 은밀히 지시합니다. 재판장이 증거 조사를 진행하다가 가토 타세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주세요. 이는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카토 지국장의 기사와 달리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사고 당일 만났다는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 보고는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이후에 어떤 내용을 설치할 예정인지 알아봐 주세요.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가토 다스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심지어 임성근 수석부장은 담당 판사가 쓴 판결문의 초안을 뜯어고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이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문 초안의 문구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꾼 것일까?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할 겁니다. 판사님, 저희 후배 법관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거는 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제 판사님, 저 보시면 네, 그 청와대의 그런 요즘을 이제 파악하라고 하셔서 판결문을 수정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